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야자 시간 전에 항상 친구들하고 모여서 포켓몬스터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는 피카츄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피카츄 인형이 꽤 많습니다. 네, 제가 제 욕심을 저희 아이에게 투영해서 저희 아이에게 조금 강요해요. 넌 피카츄를 좋아해. 넌 피카츄를 좋아해.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강제로 피카츄를 좋아하는 상황이 일어났죠. 낸시랑이라는 연예인이 어깨에 고양이를 얹고 다니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피카츄를 어깨 위에 올리고 다녔습니다. 지우가 되고 싶어서.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포켓몬스터라는 거는요, 진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츄가 진화하면 네, 라이츄. 네. 마이츄 말고 라이츄가 되죠. 피카츄가 라이츄로 진화하는 이런 진화의 과정은 사실 외관이 조금 바뀌는 거 말고 그리고 스킬이 조금 달라지는 거 말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화 내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우가 피카츄를 데리고 라이츄를 가진 트레이너를 이기는 장면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피카츄에서 라이츄로 진화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금 변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달라지는 진화는 아닙니다. 파이리가 리자몽이 되던 식스테일이 나인테일이 되던 그냥 이런 진화는 단순 진화예요. 그런데 이 포켓몬스터 안에 정말 독특한 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예요. 아시나요? 잉어킹입니다. 잉어킹. 아니 왜두 번이 넘어가지? 거기서 만지지 마세요. 네, 제가 만질게요. 네, 잉어킹. 이 잉어킹,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서 왕 같아 보이는데 이 잉어킹은 진짜 별볼일 없는 포켓몬입니다. 정말 정말 별볼일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포켓몬스터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진화는 이런 정말 별볼일 없는 잉어킹이 스킬이라고는 파닥거리기, 그리고 레벨 30을 찍으면 몸통 박치기, 단순히 이두 개만을 가지고 있는 이 잉어킹이 어떤 존재로 변하냐면 가라도스라는 용으로 변합니다. 용으로 변해요. 같은 점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존재가 변해버립니다. 존재가 변해버려요. 완전히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존재로 변하는 진화가 포켓몬스터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잉어킹은 참 흔해 빠졌어요. 그런데 그 잉어킹을 진화시키려면
6개의 인벤토리가 있는데 게임에서 이 6개의 인벤토리 안에 잉어킹을 집어넣고 다른 포켓몬으로 경험치를 쌓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전환하는 타이밍에 잉어킹이 나와서 하는 건 그냥 파닥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면 잉어킹은 가라두스로 진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잉어킹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잉어킹들이 있어요. 무언가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잉어킹과 똑같이 파닥거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더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율법들을 더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진화하고 싶어서 매일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닥거리는 그 느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많이 권면하시고 정죄한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을 책망했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 같지 않게 그럴싸하게 꾸몄는데 그 안은 그 내용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건데 속은 정말 그럴싸하지 않은 것,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을 많이 정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이렇게 권면하시고 정죄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경험치가 쌓이고 교회 생활이 많아지고 그렇게 교회에서의 활동이 많아져서 잉어킹이 경험치를 먹고 가라도스로 진화하는 것 같은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치를 쌓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른 존재로 진화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노력을 해서 진화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된 이후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고 발버둥 쳐서 변했나요?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꿔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정말 연초에 교회에서 선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거, 90일간의 기적이라는 어떤 그런 게 준비가 되었죠. 요즘을 기준으로 90일의 기적, 처음에 하늘 공동체에서 새벽기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89명이었는데 지금 출석부 보니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힘내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성경 통독도 7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 출석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정말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 천국이어야 되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눈이 떨리고 정말 너무 막 코피도 나고 막 40일 새벽기도 없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두 배가 돼가지고 90일 새벽기도가 되는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파닥거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사순절을 맞이해서 거기에 더해서 성경필사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새벽기도하고 성경통독하고 피로회복 프로젝트하고 필사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그곳으로는 절대 신앙의 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를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존재의 변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는 진화가 아닙니다. 변화, 단순히 모습만 바뀌는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는 한마디로 뭐냐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이 창조는 어떤 의미냐? 바로 제네시스,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그림도 없나요? 진화론 그림이 있어요? 네. 아, 기다려야 돼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새 창조는 그러면 천천히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진화론에서 보면요, 정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현생의 인류가 되기까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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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을 걸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천천히 변화하는 거. 어제 성경을 한 장 읽고 만족했으면 오늘은 두 장 읽고 이런 걸로 무언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네, 이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성화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 뭐냐면 성화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이후에는요 신앙이라는 게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이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게 되는 이 새 창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급진적으로 일어나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건 뭐다? 껍데기 뿐이다. 똑같은 건 얼굴, 똑같은 건 나의 점의 위치, 이런 거는 똑같지만 나의 내용물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 창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도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런 것도 참 많이 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번쩍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 모습들, 참 많이 변했구나 라고 느껴져요. 근데 결과가 어땠죠?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새 창조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 계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나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냥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께는 코빼기도 배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새 창조를 이룹니다. 언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창조를 이룹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령이 선물로 오게 되는 그 순간 이들은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했던 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힐까 봐, 목숨이 빼앗길까 봐 그렇게 도망다니던 자들이 도망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평생을 갈 때가 많아요. 왜? 거의 다 평생 갑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한순간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새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두가 요한을 뺀 나머지 11명은 모두가 순교합니다. 모두가 순교해요. 그리고 그 순교가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순교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믿음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의 문제, 체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이 바로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옛 시내가 지나가고 이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내일이 오는 것이 바로 새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이 사건이 우주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새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것이 되고 있지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언제 가능한가? 이것이 언제 나의 사건이 되는가? 그것의 단서가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을 좀 듣기 편하게 번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15절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16절의 언어로 말하면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속 뻔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빠삭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를 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말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바꿔드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인생. 사실 앞에 두 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창조가 나한테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볼 수 있는 기초는요, 나의 시선입니다. 나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입에서 자꾸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세상을 새 창조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 죽겠나요? 왜 나만 이렇게 소외받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갖고 싶은 거, 그냥 이상한 소원만 많은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새 창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새 창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세상과 하나님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나를 드리며 새롭게 해석하는 인생, 우리 모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아요. 좋은 교회를 가면,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훌륭한 커리큘럼을 받으면 이 새 창조, 세상을 보는 시선과 그런 해석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교회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안전지대가 돼요. 안전지대.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 교회 어디 다녀? 그러면 나 오늘의 교회 다녀. 그래? 거기 정말 좋은 교회지, 훌륭한 교회지. 그 순간 내 안에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위안입니다. 위안. 그래, 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그래,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여러분, 새 창조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대신맨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파트 이 게시판에 보니까 집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분리수거도 해주는 대신맨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별거를 다 해주는구나. 참 편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서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바꾸십시오. 시선을 바꾸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백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거는 자기 위안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왜 그래?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그래서 신망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내가, 그 교회에 있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곳을 따라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안을 얻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엄마 기도 진짜 열심히 해. 우리 엄마 교회 40년 다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요, 주일날 잠깐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라고. 문제가 생기는데 왜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기쁠 때 예수님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죠? 왜 힘들 때 그거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죠? 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중요한 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왜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그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요,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생명의 동아줄인 거예요. 내가 옛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것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본인이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새 창조를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창조의 샘플, 바로 바울이라는 인생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포기할까 봐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인정했고 또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인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바울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은 지난주 10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10절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행위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두려움 또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베이스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뭐도 있다? 심판,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마음 모두를 통해서 얻은 알미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인생은 어떠냐면 죄를 지어도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나 받아주시잖아. 언제나 나 놓지 않으신다며.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반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순간에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악을 습관적으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짓는 행위들이 나의 의지였는지 나의 선택이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지막에 심판의 순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사랑하니까 그냥 퉁칩니다. 그냥 퉁쳐요. 뭐가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연애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든 연애가 뭐냐면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나 사랑하니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해줘, 코딱지 먹어줘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죠? 제가 가끔 그 물어보사를 좀 보는데 목사가 뭐 물어보사를 보냐 뭐 이러시면 할 말은 없지만 사람들의 고민들이 뭔지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좀 가끔 보는데 거기에 한 커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형제한테 자꾸 자기 분비물을 먹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딱지 먹어줘, 콧물 먹어줘 막 이러면서 자기 거를 왜 나 사랑하지 않아? 이걸 먹어야 나 사랑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연애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지어요. 괜찮잖아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프로세스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 그 사랑에 기대어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떳떳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바울 진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람들의 압박이 왔을 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가하는 두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 같았으면 아, 저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도망쳤을 베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 하늘대학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편에만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선택의 문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어떻게 선택할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어려운 이유는 아,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나 봐주시겠지, 그냥 지금 나 좋은 거 잠깐 선택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랑에 근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라는 미래의 사건, 그 사건이 지금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랑에 근거하지만 심판에 동기부여되는 인생, 그렇게 해서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바울 여기서 말하는 평범함은 무엇이냐면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은 나를 위해 사는 대명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밥을 왜 먹나요? 나를 위해서 먹죠. 여러분, 일을 해도 무엇 때문에 일을 하나요? 나 때문에 일을 하죠. 여러분, 공부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에 없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없어요. 내가 미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나요? 매번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그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너 미친놈이구나. 너 정신 멀쩡하지 않구나. 너 그냥 완전 또라이네. 저거 완전 사이코네. 야,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 정도 했으면 정상인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나요? 듣지 않았어요. 40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여러 번 돈을 맞고 바다에 여러 번 빠지고 죽을 뻔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울의 미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케이스가 바울 없을까요?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비슷한 케이스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죠? 아내 고멜이 계속 바람을 펴요. 계속 바람을 펴요. 딴 남자의 집에 가서 상간을 하고 있는 걸 호세아가 보면서 데려옵니다. 다른 남자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집에 가서 데려와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데려옵니다. 돈을 줘가면서 데려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호세아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등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상한 짓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갑자기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모래로 막 이상한 집 짓고 정말 약간 이상한 짓들을 좀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 것은 왜입니까? 대화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라고. 바울은 오로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를 위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권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한 번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회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당해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죽었으니 이미 나는 죽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교를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가십니다. 가서 물어봐요.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데 내 안에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살아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내가 숨쉬는 것도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게 어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선교사님들에게만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나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를 정할 때도 회사를 정할 때도 무언가 선택을 할 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쟤를 보면 아 쟤는 정말 예수에 미쳤어. 여러분 그 말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바울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양쪽이 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쪽이 다 양보를 해야 화목하게 돼요. 가정이 화목하고 싶으면 부모는 부모대로 양보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화목을 이루고 싶으셔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누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절하고 또 우리의 마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회복의 의지가 누구에게 없냐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일만 계속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피해자가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 내밀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이 사실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간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화해를,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직분을 뜻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아픔을 사용하세요. 아픔을 사용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새 창조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힘듦과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로 변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도구로 변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새 창조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잖아. 화해하게 해주셨잖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게. 왜?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봤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그거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달란트이건 아픔이건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하고 유명한 사람은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여러분이 몇 년 뒤에 강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해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가 많은 자는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재능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픔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픔이 많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아야 돼. 아픔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는 이유는 같은 아픔과 슬픔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관계에서의 회복을 이뤄야 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절이다. 사절이 무엇입니까?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화목을 위해서 새 창조도 일으키시고 그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이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저 여러분에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모습,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킹이 파닥거리면서 경험치를 쌓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되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변화가 되면요 발버둥이 아니라 숨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친구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학부 때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별명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니라 진짜 전도사라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전도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도예요. 전도. 이 친구랑 같이 다니면요 조금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도 종업원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가면요, 그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 그 놀이공원에 있는 표 파는 아가씨에게도 전도하고요, 팝콘을 사러 가면 팝콘 파는 사람에게도 전도합니다. 항상 같이 가면 항상 두 걸음 세 걸음만 가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야, 우리 일 좀 보자. 야, 우리 만난 이유가 좀 이야기도 하고 이러려고 만났는데 왜 계속 딴 것만 하고 왜 계속 전도만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러라고 보내셨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나보다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 서운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야, 나랑 만나는 것보다 그냥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는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봅시다. 변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이전 것은 지나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 봅시다. 그러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인 것을 세상이 알아챌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을 우리 안에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단순히 우리의 몸부림에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이전에
먼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 창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새 창조,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 창조, 하나님 이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창조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창조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의 사건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소망과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나에게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존재의 변화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두려움을 더하여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으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인생, 주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습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심,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바라는 이승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라는 존재가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존재의 변화가 가능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임을 잊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나는 중요하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온전히 구속관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만 비춰졌던 그 모습 안에 있는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못 박사오니 이후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직분, 주여 이 직분을 향하여 우리가 전심전력, 전력 투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중요한 줄을 믿사오니 언제나 그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의 사절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순간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주 앞에 여쭤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한 주, 그래서 이 한 주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인생과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해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